자, 안 들었어요? 그 자, 야, 우리 남기라. 네? 랜턴 이런 건 필요하지 않을까? 랜턴 필요해요. 형, 나 글씨한테 형 저거 살라 그랬었어. 이거 표백, 아니, 그, 표백, 네. 그 원액 뭐지? 냄새 저거 전. 그러니까 이거, 아니, 이게 원래 저기 같은 건데. 그래? 디퓨저 하나 살까? 네. 아, 유한락스 어딨지? 아성아, 유한락스 안 샀지? 유한락스 왜? 청소? 물티슈는 있지. 베이킹소다 있나, 우리? 화장실 왔다. 아, 씨, 화장실 온 거, 화장실 온 거. 화장실. 4,990원. 조리용 와인.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산다, 그럼? 배에 가서 뿌리기만 할 거잖아. 배는 큰 거 사나요? 많이 먹을 거야. 그렇게 많이 드실 거예요? 야, 이거 큰 잼 뭐야? 고기를 사야 되는데, 생각해보니까. 고기부터 사자. 다른 사람들 있으면 또 뭐라고 하니까. 형, 이거 한 번만 구워볼게. 이거 하나만 사가면 안 돼? 뭔데? 삼겹살. 이건 한번 구워볼 수 있잖아. 하네, 요즘 유행이니까. 돼지고기 요즘 유행이에요? 유행이야, 이렇게. 이제 뭐. 물개가 이게 만약에 부산인가 하거나 육지를 올라가면 다 먹는다, 어떻게든? 근데 배는 또 상황이 어떨지 몰라서. 그냥 먹고 타고 하는 거지. 형, 파전, 나 그러면 그 파전 좀 해 먹으면 안 돼요? 나 해물 파티 그거 하나만 사면 안 돼, 냉동으로 된 거. 안 돼. 우리 수납 초과 상태일 것 같아요. 이제 그만 사야겠다. 형, 이제 다 샀죠? 형, 야, 이제. 형. 계산 어디 있어요? 여기. 아성아, 잠깐만. 아성아. 뭐 싫어요? 이 정도면 이거 카트도 하나 사야 될 것 같은데? 얼마 남았어? 어? 남긴 해? 저희 몇백 원 남았어요. 탕진이네, 탕진. 탕피됐네. 몇백 원 남았대.